태봉고는 경남교육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공교육 대안학교다. 올해 2010년 마산 태봉에서 처음 개교했다. 이 학교를 시작한 것은 해마다 7만 명의 중고등학교 중도 탈락자들이 생기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공교육에서 대안학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교장 공모제를 통해 간디학교 교감 출신의 교장 선생님을 선출했고 교사들은 전원 지원자로 뽑았다. 물론 승진 점수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학교는 학생을 사랑하고 대안학교 교사가 될 준비를 해온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학교다. 이곳은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교사들도 때로는 합숙을 하며 자기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학교이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공개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날 교사 연수와 교사 교육, 토론회가 열린다. 밤이 늦도록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고민하며 만들어가는 그런 학교다. 이곳에 음악교사로 류주욱 선생님이 지원하셨다. 그는 공교육교사로 10년이 넘게 음악을 가르쳤으나 날이 갈수록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이 일어나지 않고 공부만, 경쟁만 강요되는 것을 보고 기독교사로 고민을 하다가 교육 같은 교육을 생각하며 대안교육에 관심을 갖고 준비한 지 10년이 넘는다. 그는 대학원과 대안교육 강좌, 토론,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며 기독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스스로 준비했다. 그가 대안교육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주변 사람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태봉고가 시작될 때 그에게 연락이 왔다. 같이 학교를 만들어가자고. 그는 당장 대학 때 같이 활동했던 기독인 친구를 불러 같이 지원하자고 했다. 그래서 이 둘은 태봉고의 음악과 미술 교사로 부임해 몇 달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자. 또 현실을 떠나지 말자.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자. 기도하지 않으면 그 현실을 볼 수 없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그 상황을 보지 못하면 우리들의 생각과 또 판단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실에 직시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나아가는 것, 정직하게 그 문제와 맞부닥쳐 보는 것, 그것이 오늘 기독교사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곳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교사들은 누구나 환영한다. 교사가 온몸을 다해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조금씩 변하게 된다. 선생님을 아빠라고,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들, 어린 나이에 삶의 끝을 보고 온 아이들, 그런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는 교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변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중학교 때 선생님들은 저희한테 욕을 해라, 이거 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키시기만 했는데 이 태봉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거 해라가 아니고 이거 한번 해봐라, 이게 어떻겠느냐 저희한테 한번 되물어주시고, 그러니까 저희 자립심을 이렇게 많이 길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24시간 많이 붙어있으니까 정말 막 굉장히 친해져서 그래서 막 아빠, 엄마 이러기도 하고 친근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부담감, 고민들을 자기 고민으로 안고 스스로 그것을 준비했다. 이곳 태봉고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수업을 할 때, 교사 역할에 대해 자리매김할 때 너무나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첫 번째가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것.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너무나 쉽사리 학교의 현장이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 또 학부모의 역량, 아이들의 역량, 그런 역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뒤처진다, 또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 심적인 부담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변화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고소하고 지킨다,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게 제 핵심인 것 같아요. 제 기독교사로서의 삶의 핵심은 변하지 않고 지켜나간다. 그 중심에는 TCF, 또 각 기독교사들, 그 공동체가 있다. 그것을 떠나면 우리는 쉽사리 흔들리게 되고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되고 쉽사리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자리에 그냥 앉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다양한 학교들이 세워지고 있다.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그 속에 무엇을 담을까 고민하고 있다면 그 학교는 당신의 학교가 되고 그 학교의 주인은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학교를 움직여 나가는 주체자로서의 기독교사, 이 부분은 준비할 게 좀 많습니다. 학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일수간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있어야 되고 동료 교사들에게 신뢰받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기독교사 모임에서 끊임없이 기독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할 것이고 그렇게 보자면 학교에서 기독교사로 또 영향력 있는 교사로 선다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잘하면은 그 나머지 것들이 딸려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독교사 모임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자신의 균형감을 잃어버릴 때에 빨리 원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